날씨가 더워지면서 음식 재료들이 상할까 봐 곧장 냉장고에 넣는 분들 계시는데요. 냉장 보관하면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수박, 시원하게 먹으려고 통째로 냉장고에 넣는다고요? 수박은 차갑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빨리 썩고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르지 않은 수박을 실온에 보관해야 합니다. 남은 수박에 랩을 씌워 넣는 경우도 많은데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어 피하는 게 좋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넣는다면 냉장 보관해 먹어도 좋습니다. 수박처럼 껍질이 두껍고 수분이 많은 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맘때쯤 설탕에 콕 찍어 먹는 감자도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데요. 감자의 녹말이 당분으로 변해 맛과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암 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요리할 때 많이 쓰이는 양파와 마늘. 양파는 수분이 많아 냉장 보관하게 되면 쉽게 물러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생기고요. 마늘은 냉장고의 습기를 흡수해 물컹물컹해지고 싹이 날 수도 있습니다. 껍질을 까지 않고 망에 넣어 서늘한 곳에 두거나 부득이하게 냉장 보관할 경우엔 껍질을 벗기고 비닐랩에 밀봉하는 게 좋다네요. 냉장고에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토마토의 껍질은 두꺼워지고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됩니다. 수분이 날아가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종이봉투나 바구니 같은 큰 그릇에 담아 실온에 둬야 합니다. 계란 노른자와 식용유, 식초로 만들어진 마요네즈는 냉장고에 넣으면 성분들이 분리돼 쉽게 변할 수 있고요. 빵은 수분이 날아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냉장 보관보다는 냉동 보관을 추천합니다. 장을 보고 와서 무작정 냉장고 문을 열기 전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음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카디뉴스였습니다.